배우 오승아가 신사와 아가씨에 출연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래서 이회정도 카메오로 등장할 듯 보이는데요. 오승아가 등장하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그녀의 정체를 두고 여러 예측을 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답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사와 아가씨 후반부에 갑작스럽게 투입된 오승아의 정체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추측되는 썰은 바로 오승아가 세종이 친엄마라는 썰입니다. 즉 조실장이 세종이 친엄마가 아니라 오승아가 친엄마이고 조실장을 응징하고 고통을 주기 위해 오승아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이미 47회 예고에서 진상구와 세종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와버렸기 때문이죠. 즉 유전자 검사를 통해 세종이와 진상구가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만 않아도 세종이가 조실장의 아들이 아닌 게 밝혀지기 때문에 굳이 이 상황에서 힘들게 새로운 캐릭터를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승아가 진상구의 아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상구는 이미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혼한 사유 역시 조실장 탓은 아니죠. 결과적으로 이 시점에서 오승아가 진상구 전 부인으로 등장할 확률은 낮습니다. 즉 오승아가 조실장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울 필요도 없고 개연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승아가 세종의 엄마보다는 오히려 세찬이 친엄마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영국의 결혼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새아이의 아빠라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세찬이의 행동을 보면 제니와 많이 다릅니다. 제니는 엄마에 대한 추억이 강한 반면에 세찬이는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상당히 작기 때문이죠. 즉 마지막에 오승아가 세찬이 친모로 등장하면서 이영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면 단단히와의 결혼도 좀더 쉽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이런 내용 역시 공감대가 떨어지고 개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승아가 세련이 유학 출신 친구로 조실장의 출산 담당 의사라는 썰도 있습니다. 즉 오승아가 세련이와 만나는 장소에서 우연히 조실장과 마주치게 되고 반가운 나머지 아이가 잘 크고 있냐고 물어봤다가 이 사실을 세련이가 알게 되면서 세종이의 출생의 비밀이 들통난다는 내용인데요. 일단 희박하지만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단단이가 영국이 집 가정교사직을 그만두면서 새로 오게 될 가정교사라는 썰도 있습니다. 알다시피 현재 단단이와 영국이 사이가 벌어져 있는 상태이고 가정교사직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실장 빈자리를 김실장이 바로 맡았던 것처럼 오승아가 이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는 썰인데요. 만약 오승아가 가정교사로 나오게 된다면 단단이와 이영국 사이에서 단단이에게 질투심을 불러일으킬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에나킴 담당 변호사라면 아미 재발한 에나킴 유산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거겠죠. 최근 오승환은 자신의 인스타에 의미심장한 해시태그 문구를 하나 남겼습니다. 캐릭터 좀 바꿔보자 라는 문구인데요. 뭔가 암시가 팍팍 오지 않나요? 알다시피 오승환은 그동안 쭉 드라마에서 악역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이미지가 조실장 역을 맡은 박하나처럼 좋은 편은 아니었죠. 그런데 오승환가 스스로 캐릭터 이미지를 바꿔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스타에 남긴 오승아의 모습을 보면 세련되고 순수한 의상을 입고 있어서 악역 같은 강한 이미지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승아가 아이 엄마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젊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오승아가 순수하고 당찬 이미지를 가진 어느 재벌 집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즉 조실장의 연이은 충격으로 아이를 유산하고 떠나고 난 뒤에 상처받은 차건을 위로해줄 여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알다시피 이영국과 단단이가 이어진다면 절대 차관과 조실장은 이어질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릴 테니까요. 결과적으로 작가님이 고생한 차관에게도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 주기 위한 마지막 배려이자 하나의 계획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에 대한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